그 영화 자체에 그냥 풍덩 빠져버려서 마음이 잠식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.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훈련이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나라는 사람이 살면서 느꼈던 감정들, 숨고 싶었던 상황들, 변화하고 싶었던 상황들, 누구를 뭔가 미워했던 감정들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.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싶었고 찢겨지더라도 내가 찢어져서 아예 폭발이 돼버려, 증발이 돼버려도 그냥 어디 한번 해볼래, 해보고 싶어. 그냥 이 마음이 더 컸어요. 일단 너무 행복하고요. 진짜 많이 행복해요.